e스포츠 중심 온게임 넷과 함께하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자, 한 매치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김지현과 박성현의 대결. 자, 맵은 카트리나고요. 김지현이 이기면 바로 경기 끝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비의 김승현 선수 진영해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제 박세성 선수 붉은색. 네, 또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모두 프로리그에서 후기 시즌에만 예, 우연찮게도 두 번 연속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경기에서도 모두 박세정 선수가 경기를 따냈었단 말이에요. 지금 김승현 선수는 예, 프로리그 할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박세정 선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심지어 상대전적까지 박세정이 앞서고 있네요. 예, 그렇죠.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 후기부터 세 번 연속에서 프로리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기록도 세우게 되네요. 예. 들어가는 네. 발걸음이 가벼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어머님도 지금 마음 언짢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예, 저녁은 예, 화기애애하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참. 그리고 지금 한베이스타즈가 윤용태 선수와 팀플레이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지만 아쉽게도 테란의 활약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테란의 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맵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런데 테란이 지금까지 5번 나가서 5번 모두 졌습니다. 예, 그만큼 테란에 한 명 치고 나가는 선수가 있어줘야 팀이 딱 이럴 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네. 자, 임진묵의 테란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또 윤혁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듀스 뭐 팀플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김승현도 자기 자리를 좀 찾아야 될 텐데요. 자, 이거 붉은색 박세정 진영이에요. 지금 프로리그 7연승 9전전입니다. 자, 각 팀별로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개인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 연승자들이 있다는 게 아주 또 이번 시즌의 공통점입니다. 이영호 선수 그렇고요. 또 T1의 도재욱 선수 그렇고요. 또 위메이드의 박세정 선수가 그렇고요. 지금 일단 자신의 파일은 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러시아일까봐 지어놓은 것인데 상당히 좀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 카트리나 아무튼 상대방 초반에 기분 나쁘게 해야 되니까 맨업 파일런이건 뭐건 아무튼 신경전 걸어야 돼요. 네, 박세정이 먼저. 네. 그렇죠. 6시 지역에 저 지역에 맨업 파일런을 당하게 되면 최소 프로브 3기에서 4기가 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타격이죠. 네. 네, 자원 채취를 조금 방해받는다 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김승현 선수의 판단이고 말씀하신 대로 팀에 연승자가 있게 되면 팀원들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뭘 해도 이기고 어떤 플레이에도 이겨버리면은 확실히 팀에서 기존의 선수들도 상승세를 딱 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떤 마인드가 좋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를 바로 위메이드 폭스에서는 박세정 선수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간이 3연승 4연승 선수만 더 좋은데 7연승이 막 나고 이러면은 말도 안 되죠. 7연승이면 남마당 시점은 좀 차이가 납니다. 양 선수들 박세정은 이미 넥서스 3분의 1 만들어졌어요. 네. 사인, 그렇죠, 뭐, 예. 네. 못해드릴 이유가 없죠. 네. 빛나고 있어요, 얼굴이. 얼굴이. 예. 네. 그래도 이마도 좀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얼굴이. 네. 왜, 요즘에 얼굴이. 마법을 즐기시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역시 양 선수의 부담감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조금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상당히 좀 큽니다. 박세정 선수는 뒷마당 가서 멀티 넥서스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연을 시키고 비슷한 플레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박세정이 조금 더 좋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는 바로 자신감이고요. 네, 그럼요. 하여튼 뭐라도 이렇게 하여튼 0.1점이라도 좋게 가야 돼요. 그게 연습의 힘입니다. 이 뒷마당 넥서스가 지연이 된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바로 박세전 선수는 뒷마당에 가스를 먼저 건설하면서 가스를 세 개로만 프로브 한 개로도 일시킵니다. 미네랄. 반면에 김승현 선수는 본진 가스 미네랄 네 개 넣어야 되죠. 이 파일럿 때문에 자원 채집 방해되죠.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좀 불쾌한 그런 시작이에요. 야, 그리고 먼저 한번 변수를 던져요. 뭐 실은 네 개 같죠? 자, 수빈지가 적어요. 네. 네 기도 막히자 막 들이대요. 같은 질럿인데. 오질럿을 보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 한 개만 정도... 살아서 뒷마당 지역에 가겠다라는 건데 네. 네, 이런 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김승현 선수가 보고 싶은 데를 계속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위치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박세정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네. 예. 위치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9시에 위치한 박세정 선수는 프로브가 나오는 위치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만 6시에 넥서스 같은 경우는 프로브가 나오는 지역이 미네랄 캐는 지역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일부러 클릭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더군다나 매너 파일럿을 방지하기 위한 파일럿까지 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왔다 갔다 할때 그냥 자꾸 넥서스 그 파일럿 뻥 지워버리니까 그냥 그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김승현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카트리나에서는 뭐 자원이 넘쳐나는 맵이고 예,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상대방이 러쉬 올 때 막을 만한 병력은 무난하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김승현 선수가 예, 여기서 그 뭐 결정을 내려야겠죠. 공격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무난하게 멀티하면서 지킬 것이냐 그냥 상대방 보면서 해야지라는 판단이 가장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네. 예, 일단 지금은 김승현 선수가 옵저버가 나온 이후에 뭐 이후 추가 판단을 할 것 같네요. 안전을 펼 수도 있고 진짜 분위기가 제일 좋은 선수 상대로 운영으로 간다는 걸 맞춰간다는 거면 이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적 100% 실력을 실전에도 발휘하는 박세영이에요 현재는요. 자 김승현 그런 만큼 뭔가 말씀하신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 귀엽죠 드라군이. 뭐 박세정이 잘한다고 해서 저 드라군 뭐 나 우리 사령관이 박세정이 한번 자기는 안 맞는 줄 아나봐요, 쟤는. 쟤는 그대로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세정이 잘하는 거지, 쟤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겁없이. 예, 좀 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예, 정말 이게 바로 또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드라군이 한 개지만, 그래도 뭐 맞더라도 상대방이 언덕 지역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오는 그런 자신감의 차이가 확실하게 여기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브로 갔을 때는 뭐, 한 번씩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일단 가서, 쉴드만 깎여서 들어오는 그런 드라군이었습니다. 네, 그럼요. 나름대로 먹을 수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 정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같은 동적전. 네, 일단 게이트웨이가 늘어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늦고 예, 그렇지만 지키는 쪽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공격으로 정면을 뚫는다는 것은 예, 밀어버린다는 것은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네요. 네. 자, 카트리나 맵 같은 경우는 일단 앞마당 지역 뒷마당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요. 앞마당 지역을 어느 선수가 가져가면서 그걸 수비하면서 가스 자원을 환산을 한 그런 유닛들의 한방 싸움이 중요한데요. 결국 중장기전 어쩔 수 없이 강요되거든요. 네. 자, 로보틱스 서포트 완성이 됐습니다. 박세정은요. 네, 그리고 또 박세정 선수가 드라군 한기로 잠시 염탐을 하고, 예, 무사 귀환을 했고요. 네. 예, 일단 테크트리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일단 리버를 한번, 예, 섞어주면서 정면 지역을 한번 조합된 병력으로 힘을 줄 것이고, 예, 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김승현 선수는 옵저버를 보면서 하이템플러. 결국 하이템플러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가기만 하면 리버보다는 하이템플러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요. 그 위기 타이밍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세정의 리버가 부드럽게 이제 또 그 다음 턴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 역할을, 정면을 뚫을 수 있을 테고. 아직 하이템플러가 준비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템플러 아까 이제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9시에 박세정 선수는 6시 지역에서 견제당할 수 있는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드라군 3기 정도는 항상 이렇게 수비해야 되는 강요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다수 병력은 리버 통과지 정면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야, 일단 이렇게. 리버 한방 치고. 네, 정면을 미는 것이 조금 힘들겠네요. 네. 통역까지 빼놨고. 그렇지만, 그래도. 리버가, 예, 이 지역에서 싸우는 것은. 안 되죠. 예, 정말 좋지 않고. 예, 지금 김승현 선수는 지금 이 위치만 고수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네. 예, 언덕 데미지, 언덕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점에서만 싸워줘야 됩니다. 자, 리버로 그냥 가끔 툭툭 치면서. 일단 박세정 선수가 리버를 보유함으로써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가 됩니다. 결국 하이템플러 보유하게 되면 저 리버들이
그렇게 많은 힘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찔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김승현 좋은 자리 잡습니다. 위쪽. 자, 리버는 한 기 더 추가됐을 테고요. 예, 하이템플로 나옴과 동시에 네, 가스 추가 멀티를 먼저 가져가게 되면 주도권을 확실하게 네. 김승현이 잡는데 하이템플로 나오기 직전에 지금 리버 두 개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리버로 재미를 봐야 됩니다. 하이템플로가 나오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위치 좋아요. 네, 김승현 잘 싸울 텐데요. 아, 이거 조금 무리 같은데 네.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리버 공격해. 리버 하나 잡아볼게요. 김승현 차선까지. 네. 자, 리버가, 자, 리버가 드래곤 숫자를 줄여도 됩니다. 리버가 드래곤 뭉쳐있는 대로 가죠. 뭉쳐있는 대로. 와, 이 옵저버가 없죠. 지금 옵저버 있나요? 옵저버 있나요? 옵저버 없습니다. 다템 나왔어요. 이거 김승현 선수의 플레이가, 와, 옵저버까지 네. 좋습니다. 다템 나왔어요. 자, 리버가 뭉쳐있는 드래곤을. 무리해요. 빼야지. 이 친구에게라도 병영이라도 살려가야 됩니다. 자, 영구 치러 남니까? 좁다, 좁다, 뒤통수도 계속 쳐야 돼요. 뒤통수도 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박세정 선수는 멀티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승현 선수는 멀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아, 리버두기가 나름대로 믿음을 주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아, 너무 안 좋은 위치에서 고립됐었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지나쳤나요? 박세정 선수 예, 안 좋은 이제, 위치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 들이댔어요. 예,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예, 가스가 조금 부족하면 질러 생산하고 예, 가스가 나오면 하이템플로 생산해 주면서 병력이 조합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리버는 뭐 다수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렇게 뭐 강력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반면 하이템플러는 후방에서 두세 개만 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대 위에 그냥 다 이제 스톰 그 찜질해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점수 올라가면서 이제 압박 시작. 이렇게까지 압박하면 이거 확대 넥서드 건설하기 부담스럽거든요. 다크 그렇죠. 아, 이야. 예, 지금 일단 연승 행진에 예, 거의 뭐 제동을 걸리는 예, 그런 분위기인데 이럴 때 있으면 심착하게 예, 자신 역시 엄덕 지역을 이용해주는 플레이가 몇 차례 나와줘야 네, 됩니다. 급할 거 없는데 아, 오히려 박세정이 갑니까? 시간 더 끌면 안 된다는 거 생각했나요? 정배 싸움은 어림없습니다. 지금 안 돼요. 힘을 네. 키워나가야 되고 하이템플러는 역시 섞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경력도 흘려요. 무기도 그냥 흘리게 되고요. 지금 박세정 선수가 멀티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추후를 돌이킬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에요. 자, 멀티 없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지금 넥서스 지어줬는데 언덕적 하이템플러와 그리고 자신이 리버 있지 않습니까? 리버 한 규모 하이템플러로 어떻게든 견제 위주로 경기를 해야지 일단 지금은 공격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격을 하게 되면 김승현 선수에게 무난하게 지고 무난하게 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기지 활성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공격은 견제, 그리고 수비하려면 총수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세정. 역다크가. 예, 역다크로 추가 멀티만큼은, 예,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겠다라는 지금 의도이죠, 의도죠. 아, 근데 규모 덩어리, 김승현의 전진부대 덩어리가 꽤 돼요. 자, 김승현 선수,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아, 사이렌 와! 야, 김승현이, 그렇죠? 상대편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위치조차는 6시간, 7시간 전이고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6시에서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야, 맞겠지?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예, 스타팅 포인트 6시 지역이 더 유리해요, 견제하기에는. 아무래도 바로 동선이 가까운 쪽에 7시 멀티가 있는데, 반면에 박세정 선수는 본진까지 가는 길에 거쳐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승현 한번 견제해준다면 대규모 병력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가고요. 네, 제2멀티 활성화 정도가 달라. 하이템플러가 필요하죠. 하이템플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기 리버가 두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만 있으면은 결 하이템플러 왔어요. 예, 그런데 리버 위로, 리버 위로. 야, 자, 리버 위로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자, 야, 리버 당이 리버 당이 박세정 역시 하이템플러 입니다. 자, 싸우면서 왜 안 나가나요? 안 나왔어요. 이쪽은 준비가 안 됐나요? 아, 자신감 얻어맞고 있습니다. 돌려야겠다고. 돌렸어요. 아, 용덕기는 이 다음 방어를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드래곤 데미지를 많이 줬어요. 자, 이제 앞뒤로 옵니다. 앞뒤로. 네. 아래쪽에서도 병이 한 부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앞뒤로. 고립됐어. 이벤트 고립됐죠. 제2벌티 깨지면 끝난 것과 다름없어 이겼기는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못 지키면 못 이겨요. 네. 지켰어야 돼요. 한빛이 결국은 치열한 선수싸움 벌이고 있는 것도 연승의 박세정을 김승현이 꺾고 데이터는 김승현이 거의 지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세정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도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야 7연승 여기서 마감이 되나요? 네, 네, 승리의 넥서스입니다.
예, 이제 뭐 승경 시장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 경기는 끝났다라는 예, 판단을 김승현 선수가 하고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여기 병력 다시 뽑습니다. 수비 병력이 초라합니다. 박세정 그리고 이쪽 뭐 김승현은 뭐 좀 신났죠. 셔틀 동반 오랜 시간 끌 필요 없으니까 지금 내야 돼요. 예, 자신에게 많이 이겼던 선수라서 예, 사실 경기 전에 많이 긴장했을 텐데 예. 경기에서 침착하게 예, 경기 확실하게 이끌었습니다. 아, 이게 참 이게 승부의 세계예요. 어떻게 온갖 데이터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하비스한테 김승현 그리고 하비치 리메이드를 그리고 박수정을 잡아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연승을 달려서 그랬나요? 드라고 난기 뭐 이런 것까지 흘리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센스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네. 아, 김승현 선수 기분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연패도 끊고 팀에게 짜릿짜릿 승까지 하게 됐네요. 네. 리메이드로 최근에 기사가 SK텔레콤 한번 일격을 당했습니다만은 아, 일격 가면서 뭐 1패를 당한 적이 있다가도 상대한테 거의 뭐 최선 투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수도 적었고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 기원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빅마프를 바로 잡으면서 분위기 쇄신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잡고 그 다음 경기 잡으면 SK텔레콤 기업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위메이드. 네. 자 그래도 끝까지 오늘 스탠들께 인사를 드려 올라오는 위메이드 선수. 안돼 진짜 아까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1패에 오더니 가위건 안 비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잡으면서 1위를 네, 노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네, 의외의 폭풍의 분위기가 최근에 가장 좋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네, 의외의 일격을 한빛하게 투혼에 내몰아주고 말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빛하게 야 진짜 예전에 막 통화 우승도 했고 많은 우승 경험이 있는 한빛입니다만 이 1승 아 1승 그 우승이 진짜 더운 걸 말아 이, 뭐, 메가기니, 뭐, 팀 운영이 어떤 보도로 간다면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1등, 최선 등급 팀에게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이긴 상대가 윈메이드 훅스라는 게 더 한빛스타즈에게는 힘을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에이스 윤영태가 이겨졌죠. 그리고, 팀플레이의 맞춰 진정부인 프로토스로 종교가 바꿔서 이겨졌죠. 그리고 신재 김승원이 실전 전 7연승에 맞춰 꽂았다고 하면은, 야 누가 한빛을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팀플레이 확실하죠. 게다가 윤영태라는 최고의 에이스이죠. 신혜 선수 이렇게 김승현 선수처럼 한두 명씩 커서 이렇게 일어나주면 다른 팀 한빛 타지 만나면 겁나죠. 네.